25살 상암동 마이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그 노동의 숲 게임 좋아하시나요? 뭐랄까, 나는 평소에 육성 게임을 좋아한다, 드라마에서도 유독 성장캐에 마음이 간다 하는 분들이라면 여기 완벽한 성장캐 힐링의 숲 김지환에게로 오십시오. 저희 제니로 말할 것 같으면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이후 2019년 5월 20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어나더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준 저희 러버이자 마이베이비인데요. 솔직히 덕질 좀 해본 사람이라면 설마 김지한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알려드리자면, 신의 목소리에서 윤도현도 이긴 개, 네버에서 미친 고음 지르던 개, 사랑의 불시착 그 목소리 개가 바로 저희 김지환 되시겠습니다. 워낙 가시는 걸음걸음 매력을 뚝뚝 떨어뜨리고 다니는 프로 자영업자라 딱히 제가 영업을 뛰지 않아도 충분하지만, 어떡해요, 판을 버려주셨으니 덕후는 뛰어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김지한 하면 노래, 노래 하면 김지한이라는 공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갓띵 커버곡, 바로 신수원 선배님이 I Believe.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고막에 촉촉한 감성을 흩뿌리는 울제니의 목소리, 이게 살아있는 오아시스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예? 스웨이트한 노래만 잘하냐? 그럴리가요. 이렇게 하드한 곡도 완벽 소화하시니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바로 순얼방음. 저 보세요, 저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저토록 방탕한 음색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감성적인 저음은 기본, 시원하게 지를 땐 제대로 지를 줄 아는 내 남자. 곡마다 바뀌는 천의 목소리에 덕후의 고막은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이런 목소리의 매력을 진작에 알아본 음악 감독님들, 덕분에 드라마 OST 역시 숱하게 참여했는데요. 특히 어제 공개된 더킹 OST 들어보셨냐고요. 노래 좀 한다는 두 남자가 만나서 그런가, 정말 처연함이 처연함이 말도 못합니다 진짜로. 특히 울부짖듯이 토해내는 고음이 진짜 아무래도 감성 하나만큼은 알아주는 넷제니의 명품 보컬, 최근에는 댄스곡까지 섭렵. 보이세요? 저 웨이브가? 춤이 너무 어렵다고 눈물 뚝뚝 흘리던 그때 그 몸무 맞냐고요. 이제는 여유까지 생겨서 춤추면서 잔망도 떨 줄 알고. 이게 육아 덕질입니까 여러분? 우리 게 다 컸네, 다 컸어. 이외에도 기타, 리코더, 플루, 피아노 등등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아니, 이게 바로 핸델과 바흐의 뒤를 잇는 음악계의 천재 강아지? 노래 잘해, 춤 잘 춰, 못 다루는 악기 없어, 이쯤 되면 오로지 실력으로 믿고 보는 가수인가 싶겠지만, 그럴리가요. 이래봬도 제가 얼굴로 입덕한 사람이거든요. 왜 놀라시지? 몸무게를 한층 업시키는 사랑스러운 눈꼬리, 밥 먹을 때도 촙촙 소리가 날 것 같은 저 마름모 입술, 김재환 엘프설의 확신을 주는 뾰족기, 요정치고는 과하게 쭉 뻗은 다리와 기타 칠 때마다 시선을 앗아가는 새하얀 손까지, 정말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정하기는 또 얼마나 다정한지. 야, 이거 먹어. 뭐 만져보소. 뭐? 아,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아, 재환이 또 미담 생기잖아. 타고난 음색만으로도 충분히 좋건만, 거기에 안주하기보다 늘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장형 아티스트 김재환. 혹시 여전히 입덕이 멍설어지시나요? 그럼 편한 마음으로 영상 몇 개만 찾아봐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웃고 있는 얼굴을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